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방패 되신 나의 하나님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대학 예비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호산나를 부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처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날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사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윤년치 말게 하시며 그리스도만이 오직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1, 2, 3 알류트시 시련을 통해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시며 성전 건축과 알류트시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역과 렘넌트들 237개 나라 살릴 선교의 발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미주 5천 대학과 세계 2만 대학의 생명운동과 전도학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주의종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허감 세력이 온전히 떠나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강영 목사님, 항병철 목사님, 또한 근혜나 전사님께도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중직자들과 성도와 렘넌트들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을 함을 주옵시며 이 예배 시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